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백인기 대령이 여기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여기서 연대장을 하고 계실 때 활동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아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사태에 대해서만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연대장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임자로 온 분이 지역의 그 양민들 이렇게 또 학살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생겼던 거 아닌가요? 예. 생겼어. 우리 말도 지금 불을 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자면은 그 백인기 대령은 아무런 그런 일에 가담을 한게 아닌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연대장으로서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온 이제 이런 피해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사건이 나니까 우리 그렇죠. 아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모두 잡아내야 하니까, 공산당을 잡아내야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왜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냐면은 그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추모제를 지내드리려고 그래. 이제 그분도 국군의 그저 뭐냐 이렇게 명령을 받고 우리 지역의 연대장으로 와서 이쪽을 보호하다가 공비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은 분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면서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위로도 해드리고 가족분들도 좀 모셔다 놓고 또좀그 그러죠. 우리 애들에게 그런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다 그분들이 순직함으로써 이제 저도 지켜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게 그때 이제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뭐 어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을 추모제를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우리가 수립하고 있고 그분들을 국가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민족이 바로 동족 상쟁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